안녕하십니까. 수능영어 대표 강사 제이롱철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여러분 시험이 끝난 지 1시간 정도 됐고요. 여러분 시험 보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제 1시간 정도 전에 이 문제를 받아봤고, 지금 제가 다 풀어봤고, 이제 여러분들의 총평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전체적인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작년 수능하고 좀 비슷해요. 뭐가? 이 시험은 특징이 돼요. 1등급을 받긴 어렵고요. 2등급을 받기까지는 쉬운 시험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작년 수능하고 되게 유사합니다. 여러분, 재작년 수능, 그러니까 2021 수능에 오답 그 1등급이 12%였어요. 근데 작년에 6%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12%가 6% 됐으니까 상당히 시험이 어렵다라고 느낄 거고, 사실은 절대평가 이후에 굉장히 시험이 어려웠다라고 하는 많은 평을 받는 시험이 작년 수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2등급 컷은요, 재작년에 16%에서 작년에는 21%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3등급은요, 재작년에 19%에서 작년 25%로 상승하게 돼요. 그러니까 작년 수능의 특징 자체가 뭐냐면, 역시 1등급을 받긴 어려워요. 하지만 2등급, 3등급은 인원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건, 2등급까지 받기는 굉장히 쉬운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작년 수능의 특징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6월 시험도 정확하게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특정한 몇 문제에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전체적으로 작년 수능하고 굉장히 유사하다. 두 번째, 작년 수능하고 좀 비슷한 난이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살짝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특히 지금 언론을 뭐 보거나 뭐 그러면, 가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시험이 딱 끝나고 나면 친구들한테 어땠어? 라고 물어봤을 때 애들이 얘기하는 그 반응과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 반응이 좀 다른 걸볼수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전문가가 보는 이 시험과 학생들이 보는 시험은 되게 달라요. 그 입장이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의 얘기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전문가잖아요. 전문가 입장에서 저는 모든 수능 문제를 다 머릿속에 알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문제를 딱 풀어보면 이게, 아, 작년 수능하고 어떻구나 하는 게 바로 판단이 되는데, 이 정도는 작년 수능보다는 쉽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봐봐요. 1등급을 받는 애들은 많아봤자 6%다. 그럼 나머지 94% 친구들은 결국은 이 시험 문제가 2등급 이하란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친구들은 다이 성적이 좀 이렇게, 아무래도 그 어려운 문제가 많다 보면, 그 어려운 문제 몇 문제의 임팩트가 굉장히 강하다 보면 시험을 되게 어렵다고 느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일단 시험 자체로만 보면, 난이도만 보면 작년 수능하고 좀 비슷한 난이도라고 드는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생각엔 좀 어렵다고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이건 6월달이고, 우리에게 아직 9월달, 그리고 수능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난이도 있는 문제하고요, 그리고 평이한 문제의 갭이 좀 크네요. 여기서 이제 1등급하고 2, 3등급이 좀 갈릴 것 같은데, 결국은 작년에도 빈칸 순서 삽입이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결국 빈칸 순서 삽입이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확실히 어렵다고 느끼는 문제와 쉽다고 느끼는 문제는 확실히 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 보이고요. 그다음에 문장의 길이도 그렇게 길지 않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고난이도 어휘도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이제 빈칸 순서 삽입 정도가 가장 어려운 문제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거 말고도 만약에 좀더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어법, 빈칸 순서 삽입 말고 어법, 어휘, 그 다음에 주제, 밑줄의 의미, 그리고 장문 독해 두 세트 정도가 만약에 빈칸 순서 삽입을 제외하고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하면 그 정도로 우리가 들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빈칸 순서 삽입, 어법, 어휘, 주제, 밑줄의 의미, 그리고 장문 독해 빼고는 여러분들이 다 웬만하면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작년 수능하고 이번 6월 모의평가가 3점 문항이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3점 배점이 똑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21번 밑줄의 의미가 3점이었고요. 23번 주제, 29번 어법, 33 빈칸, 34 빈칸, 그리고 37 순서, 39번 문장 삽입으로 양쪽이 똑같이 3점짜리 똑같이 배치했다. 그러니까 이번 6월 시험은 굉장히 안전빵으로 가려고 했던 많은 노력들이 좀 보여집니다. 자, 제가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21번 밑줄의 의미는요, 3점짜리였는데, 여러분 이 밑줄의 의미가 이 21번에 있는 이유가 다 있어요. 지금 18번이 지금 목적이고, 19번이 심경이고, 20번이 이제 요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21번에 있다라고 하는 건이 페이지 자체가 다 대입학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21번은 결국은 주제찾기 유형이랑 똑같고요. 그리고 이 정도 문제는 뭐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빈순삽을 제외한다면 이 문제를 조금 어렵게 느꼈을 수 있다라고 하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23번 주제가 역시 3점짜리 문제였는데, 만약에 이 정도 난이도가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이 드셨다면, 이거는 영어적 문제
문제이기 이전에 국어적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빈순삽을 제외하고 어떤 문제가 좀 어려워라고 얘기하면 가끔 주제 제목이 어렵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요즘 애들이 국어를 못하는 추세이다 보니까. 그럼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쉬운 문제부터 좀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제 제목을 집중적으로 1, 2학년 문제부터 좀 풀어보시는 것을 권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1, 2학년 문제를 풀어보고요. 풀어보면서 거기 뒤에 있는 해설지와 해석지를 보면서 완벽하게 전문을 해석해보고 그래서 국어적으로 접근해보는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를 읽었을 때 이 부분이 정답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쉬운 문제부터 말이죠. 세 번째 이제 어법 문제인데요. 29번 문제. 어법 문제가 지금 3번 문제로 지금 관계사 관련 문제가 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평이한 문제죠. 작년에도 관계사 관련 문제가 나왔고 지금에도 나왔단 말이죠. 근데 답 말고 다른 게 뭐가 답이 됐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1번은 수일치 문제고요. 2번은 동사 준동사를 물어보는 문제고 그리고 4번도 동사 준동사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5번은 자 5번이 되게 재밌는 건데 5번은 5형식에서 목적보호의 형태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최근에 출제가 안 됐던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관계사와 수일치와 동사 준동사는 늘 나왔던 건데 5형식 목적보호의 형태가 지금 3월달 시험도 아니고 4월달 시험도 아니고 1차 모평에 나왔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5형식에 대한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5형식에서 결국 나올 수 있는 건 이 목적 보호의 형태로 투부정사를 쓸 건지 원형을 쓸 건지 그리고 PP를 쓸 건지 그리고 효용사를 쓸 건지 부사를 쓸 건지 이 모든 형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5형식 목적 보호에 나올 수 있는 모든 형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 지식이 없으시면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3점짜리로 보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오답 탑7에는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31번 빈칸이 문제인데 지금 31번은 빈칸이 2점짜리예요. 제가 보기엔 이 문제는 3점만큼 어렵습니다. 2점짜리가 3점만큼 어려웠던 경우가 있었냐? 있었습니다. 언제 그랬냐면 2020년 수능 31번이 2점짜리였어요. 그리고 어카운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건데 요게 그때 당시 2010 수능 31번 문제가 직접 연계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지문이 똑같이 출제가 됐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답률이 71%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2020에 나와서 애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3월 모의고사 31번 문제도 역시 2점짜리였어요. 그리고 답은 컴패션이었는데 이게 오답률 76%라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엔 이 31번 문제 말이에요. 이 문제 상당히 여러분들 어려웠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2020 수능 문제 그리고 올해 3월 모의고사 31번 문제만큼 오답률이 꽤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답률 탑7 안에 무조건 들어갈 것 같고요. 따라서 2점짜리지만 3점짜리에 준하는 또는 3점짜리 그 이상으로 좀 애들이 어렵게 느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빈칸은 결국 내 문제가 다 어렵다. 오히려 32번 빈칸이 조금 더 평이해 보입니다. 그래서 32번 문제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빈칸 추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있고 공부를 하셨다면 쉽게 문제를 맞출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실히 33, 34번 문제가 조금 어려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읽어보느라 많은 고민을 좀 했었을 것 같아요. 특히 33번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답을 2번에 쓸 건지 3번에 쓸 건지를 많이 좀 고민하는 시간이 좀 걸렸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선택지도 매력적인 오답이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내용도 조금 뭐 어렵지만 마지막 선택지를 고르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빈칸 네 문제 중에 31번, 33, 34번은 오답을 탑7에 무조건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 순서 문제 얘기해 볼까요? 순서 문제는 작년 수능 문제는 말이에요. 두 문제 다 ABC에 연결사나 지시어나 대명사가 없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게 작년의 트렌드였어요. 다시 뭐라고요? 순서 문제가 주어진 문장 말고 ABC 제일 처음에 연결사, 지시어, 대명사가 없는 문제가 작년에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36번이 그랬어요. 이번 36번 문제가 연지대가 없습니다. 연결사, 지시어, 대명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좀 평이했습니다. 그래서 2점짜리로 배치가 된 것 같고요. 근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이번 순서 36번 문제가 드디어 EBS를 문제를 풀어봤을 때 약간 도움이 되는 그런 문제네요. 저는 EBS 지금 나와있는 수특 문제랑 영동 문제를 다 풀어봤거든요. 머릿속에 완전히 다 들어있어요. 이 문제가 수능특강 21번, 21강 3번 문제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현강에서도 저희 친구들이랑 같이 풀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냥 지난주에 풀었어요.
그래서 수능특강 21강 3번 문제를 풀어본 친구는 이 문제를 풀면서 나 이거 저 이거 풀어봤는데 뭐 지문 똑같은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큼 간접 연계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렇잖아요. 소재와 주제가 동일한 것을 낸다라고 하는 것이 그 출제 요강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것을 충실하게 이행한 최초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간접 연계로 바뀐 이후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37번은 좀 어려웠어요. 37번은 오히려 36번 같은 경우는 연지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평이했고 그리고 수능특강을 풀어봤다면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37번은 연지대가 있었지만 조금 고민이 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였고요. 내용이 조금 어려웠죠. 그 다음 8번째 이제 문장삽입으로 갔을 때 문장삽입 작년에 수능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두 문제 다 연지대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문장삽입 문제가 근데 얘는 지금 두 문제 다 연지대가 있어요. 근데 38번도 어렵고요. 39번도 어렵네요. 그래서 만약에 전체적인 난이도를 따지게 되면 빈칸이 가장 어렵고요. 그 다음에 삽입, 그 다음에 순서 정도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은 그렇게 제가 막 언급할 만큼 그렇게 막 여러분들을 당황케 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통 42번 문제 같은 이제 장문독해 두 세트에서 나오는 어휘 문제 같은 거 조금 어렵게 나오는데 이건 좀 지금 평이하게 출제가 됐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빈칸, 삽입, 그리고 순서의 37번 같은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 맞추셨다면 1등급이 되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두세 개 정도 틀려버리면 바로 2등급으로 밀려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등급을 받기는 좀 어렵지만 2등급을 받기까지는 좀 무난한 시험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면 작년 수능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은 특정 유형들이 어렵게 출제가 된다. 그리고 3점짜리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내는 문제들과 평이한 문제들의 갭이 크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지금 이번 시험은 별로 안 그랬지만 단어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번 시험은 별로 안 그랬죠.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유의하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6월 모평이 끝났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뭘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 이번 6월 모평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의 최종 점수는 못 나왔을 수 있어요. 그런데 9월 달에 다릅니다. 9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점수가 마지막 끝까지도 꼭 나오셔야 됩니다. 따라서 6월부터 9월 달까지는 어떻게 이 시간들을 보낼지 특히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국어와 수학을 하느라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시로 대학교를 가신다면 그래서 만약에 최저를 맞춰야 된다면 국영수 중에 1등급을 받기에 가장 좋은 과목은 그래도 영어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영어는 1등급을 받고 출발하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 유리할 거라는 거. 그리고 6월 달에는 여러분들 뭔가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을 수정을 해서 9월 달에는 똑같은 결과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6월 달에 있었던 어떤 시행착오를 통해서 9월 달에는 어떻게 내가 준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추가적인 촬영으로 그리고 내일 제가 해설 강의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여튼 시험 보느라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 아마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처음 시험을 보느라 굉장히 당황했을 수 있고 또 아 이런 게 이제 시험이구나 라고 처음으로 이제 체험을 해봄으로써 많은 걸 느꼈을 텐데 부디 아무쪼록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 잘 집중해서 9월 시험에 또 잘 보실 수 있게 여러분 제가 기도드립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